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현지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투자 계획을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10기가와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이제 세울 예정인데 이게 수도가 자카르타잖아요. 네. 그 인근에 있습니다. 한 동쪽으로 약 40km 정도 가면은 베카시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 네. 그곳에 이제 건설될 예정이고요. 규모는 12억 달러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한 3천억 원 규모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는 현대차에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현대차의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 모델 이쪽으로 좀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인데 이 전기차에 탑재가 될 예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기가와트 시가 이제 대략 전기차 15,000대 분이거든요. 그 공급량 정도가. 네. 그러니까 이를 고려한다면 한 전기차 15만 대 규모, 이 배터리 생산 능력의 규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각국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그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다들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지금 LG 솔루션이 동남아 생산 거점으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LG의 이제 이 같은 행보는 결국 글로벌 배터리의 주도권을 확보해 가겠다라는 의지로 지속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주도권 확보 전략에 조금 더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실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뭐 중국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 폴란드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을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국 난징에는 2015년부터 15기가와트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미국 미시간주에선 2012년부터 5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생산 라인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 완성차 1위 업체가 GM인데 함께 네. 투자를 해서 35기가와트 규모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데 제2 합작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동남아의 배터리 생산의 거점 기지를 어떻게 보면은 마련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처음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컨소시엄을 또 구성을 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양해각서라고 해서 MOU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왜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인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료 니켈, 코발트, 망간의 생산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면 NCM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뭐 여러 가지 핵심 원료 얘기할 때 참 많이 나오는 건데 네. 그쪽에 이제 생산국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조 이 생산에 필수적인 게 니켈인데 대표적인 생산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생산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세계 1위 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 니켈 원광의 한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그 매장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자원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셈이 맞물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좀 전략적으로 이쪽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현재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국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2030년까지 한 140기가와트시 이 정도 배터리를 생산해서 전기차 산업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앞으로 단순히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이쪽에 이제 원재료가 있다 보니까 그런 핵심 원재료까지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밸류 체인을 좀 갖추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중요시 되는 거고 LG로서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현지의 생산 거점을 좀 구축하면서 앞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의도가 바로 이 배경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또 인도네시아의 해양투자주정부 장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또 현대차 고위 관계자와 또 면담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또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인데 유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방한을 했습니다.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LG 현대차 CEO들을 만나서 좀 이제 숨가쁜 그런 행보를 좀 이어가고 네네.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인도네시아 쪽도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투자부 장관이 벌써 인도네시아 배터리 생산 쪽 그런 부분으로 합작 공장 착공 계획을 가시화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발언도 지금 한 상황이고요. 네.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사가 전기차용 배터리 셀 공장 설립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과정인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배터리 공장 설립을 약간 좀 부추기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일정 부분 좀 있었습니다. 이제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관련한 이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다고 앞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이 당시 LG 상사 포스코 이게 이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부터 전기차 배터리 생산까지 현지에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도 참여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북하시 델타마스 공단 내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내년 초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시험 생산을 일단 거치게 되고요. 올 연말부터 내연 기관차부터 양산하게 되는데 내년 초 한 연산 15만 대 규모 정도 가동이 좀 예정되어 있고 향후 최대 생산 능력을 25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여기서 좀 모멘텀을 찾아보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국내 우리 대기업들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시너지 효과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전기차 관련 또 투자 전략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이 이슈의 투자 규모를 이미 좀 밝혀드렸습니다. 총 12억 달러 규모로 추산이 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1조 3,518억 원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규모 투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이나 현대차의 투자 심리 이런 부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대규모 배터리 투자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 성장에는 아마 대부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새로운 모멘텀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장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보다는요. 아무래도 뭐 충전소나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구축 이런 부분이나 코로나 해소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인프라는 뭐 차곡차곡 상당 부분 좀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 보고 확대로 향후 글로벌 코로나 19 확진자 크게 이제 줄면 전기차 판매는 조금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배터리 업체나 완성차 업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현재 전기차주는 밸류에이션상을 좀 따져봤을 때 사실상 낮은 위치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정 시 모아가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탑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될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현대차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상대 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게 부품주 바로 현대모비스인데 네. 이를 선택한 시장 전문가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